루카스가 이걸 해내는 건 거의 기적이나 다름없다. 신기한 건 이런 운은 타고났다는 거지. 번개도 같은 곳에 두 번 떨어지진 않는다는데 루카스는 토브룩과 엘 알라메인 양쪽에서 운이 좋았다. 사람들은 연합군이 북아프리카에서 승리한 걸 알지만 그건 영국군의 전략이나 강력한 탱크 덕분이 아니다. 루카스에겐 리터가 혹할 만한 이야기가 더 있지. 오늘따라 햄스가 말이 좀 많네요. 진급하려고 저러지. 기껏 정보 삽질해서 갖다 바쳤더니 일단 족같은 계획이나 짜고. 완전 상마절이 아닙니까? 뭐라고 짓거리는데요? 너랑 데스가 중요한 정보를 줘서 아주 고맙다신다. 뻥치시네. 맨날 똑같지. 왕실과 조국 타령. 미친 데스, 그거 술 아니야? 대체 어디서 훔친 거야? 그냥 주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걸리면 너 끝장이야. 알게 뭐야? 이런 씨발! 움직여 빨리! 멍하니 있지 말고 움직여! 안 겹쳐! 좌측 확인해! 퇴직! 언덕 쪽에 있는 박격포부터 먼저 처리해! 알겠습니다! 데스! 루카스! 나 따라와! 어이! 아주 잘해 보라고! 나머진! 박격포 처리될 때까지 위치 사수해! 네! 사부주! 햄스는 탱크에서 노닥거리겠지! 좋아! 가자! 능선쯤이다! 전방에 쳐! 이거 너무 많은데!
나 좀 도와줘. 주인님 가십시오. 됐어. 완전 난장판이네. 햄스 새끼, 이걸 작전이라고 짰냐? 독일 놈들이 우리 탱크로 몰려온다. 그럼 후딱 가서 놈들을 막아야죠. 좋아, 죽음의 전장을 뚫고 지나가볼까? 갑자기 감성 타령이십니까? 이쪽이다, 빨리! 다들 참으로 빨리! 머리 숙여! 지금 명출리 어디 갔어? 머리 숙여! 숙이라고! 다들 준비하고 움직여! 폭격기 공습이 온다! 잘 됐네요! 따라가서 남은 놈들 다 처리하죠! 탱크를 지켜! 놈들이 못 건들게! 지금 말은 쉽죠, 주민님! 준비 단단히 해! 폭격기 온다! 화살 내추! 탱크 충격전을 확보한다! 괜찮아. 소령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명령은 명령이다. 진영을 유지하고 탱크를 지켜. 그건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이 전선을 사수한다. 공중지원이 촉됐다고요. 저 블랙 대공포 처리 안 하면 전선이고 뭐고 끝입니다. 명령대로 하라고.
명령은 족가라고 저 언덕부터 치겠습니다. 혼자서? 아니요, 여기 데스랑 같이 가면 되죠. 그래, 가자. 이거 챙겨가라. 블랙 대공포다 처리하고 플레어 쏘면 그거 보고 아군 폭격 요청할 거니까 잘해봐. 빨리 가자. 동민님하고 블루이가 버텨야 되는데. 렌치 실력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고. 대공포 남았다고? 대공포 이쪽이야! 우리가 해내면 엔스 표정 존나 볼만하겠는데? 뻔하지! 지가 다 계획한 거라고 아가리 존나 볼걸? 조심해! 제게 위험했어! 플레어스 테스트! 플레어 쏘자마자 금방에 독일놈들이 개떼처럼 달려들 거야! 폭격기가 올 때까지 버텨야 돼! 여기 좀 도와줘! 됐어! 됐어! 플레어 쏴! 개고생할 줄은 몰랐는데. 에라이씨, 나도 모르겠다. 좋아, 가보자고! 이번에도 내가 또 다 하겠지? 그래, 이제 내도 단체 새끼들 최대한 많이 죽어봐야지. 대결까?
좋됐다! 엔진 터졌어! 소총이라도 들어! 아직 안 끝났어! 폭격기 오기는 해! 내가 이기고 있을 때 와야 되는데! 이기긴 개뿔! 이기고 있잖아! 너도 분발하라고! 지랄을 한다! 루카스! 오른쪽에 반기노차 오고 있어! 죽은 전우의 목숨을 헛되이 하지 않는 건 임무를 성공하는 것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는 건 바른 일이지. 루카스와 처음 만났을 때 우린 그 얘기를 했다. 전쟁이 혹독하게 가르쳐준 교훈을. 연합군의 꽉 막힌 지휘부는 루카스를 부적응자로 낙인 찍었다. 반항적이고 거칠어서 영창이나 처박아 둬야 하는 인물로 말이지. 하지만 우리 팀은 완벽한 인재다. 아주 매서운 펀치는 덤이고. 루카스가 정말 잘해줬다. 덕분에 리터는 지금까지 믿고 있던 사실들을 모조리 의심하게 됐지. 아이 괜찮아? 너 얼굴이 아주 시퍼렇게 질렸는데? 잠깐. 그래. 그러니까 이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게 아니었어. 전쟁의 승패 따윈 상관없었다가 이건 쿠데타야. 템펠호프, 거기로 가는 거였어. 제국을 피신시키려는 거야. 아 잠깐만, 이 계획에 당신은 없는 거였어? 꼬라지 보니까 우리 둘 다 뒤져서 버려질 신세네. 걱정하지 마. 연합군 전략에서 배운 게 있거든. 준비상 항상 자손책이 있지. 도시로 들어오는 소련 놈들한테 레이디 나이팅게일을 제안할 거야.
협상 카드로. 그럼 난 살 수 있어.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처맞기 전에는 말이야. 바로 이거지, 웨이드! 안 돼, 제발. 거래했잖아. 네가 제일 실수한 게 뭔지 알긴 하냐? 우릴 졸로 본 거지. 준비성이 영 없네. 차선책을 생각했어야지. 방금 보고를 받았다. 대피 통로를 확보했다는 거. 3년간 이 순간을 기다렸지. 아까운 피를 흘렸어. 롬멜, 슈타이너, 해첼. 그 희생 덕분에 프로젝트 피닉스가 이루어진 거야. 히틀러는 애초에 그럴 제목이 아니었어. 역사에는 훗날 이렇게 기억되겠지. 실패자이자 겁쟁이로. 소련 놈들이 가까이 왔고 베를린은 무너졌다. 하지만 그 잿더미에서 우리 제국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제국을 위하여. 보스! 계획대로 됐어요! 잘 있었냐, 새끼야? 존나 반갑다! 얘가 너 팬인가 봐. 이 새끼 어쩔까? 뭐, 방법이야 많지. 원하는 대로 하시죠, 보스. 아니야!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프로젝트 피닉스, 내가 다 알려줄 수 있어. 네 역할은 이제 끝났어. 처음부터 여기다 칼을 받고 싶었지. 리차드 몫이다. 잘가라, 쥐새끼야.